아침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미라. 성실하신 주님. 오늘 함께 하실 본문 말씀은 와플터치 4월 21일자 본문입니다. 시편 35편 10절부터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전 존재가 외치리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주는 약한 자를 강한 자에게서 보호하시고 가난한 자를 약탈자로부터 지키십니다. 악한 자들이 일어나 거짓 증언을 하며 내가 알지도 못한 일로 나를 비난하는구나. 그들이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으니 내 영혼이 낙심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내가 굵은 배옷을 입고 금식하며 그들을 위해 안타깝게 부르짖었더니 내 기도가 헛되이 돌아왔구나. 내가 마치 내 부모와 친구나 형제가 죽은 것처럼 그들을 위해 슬퍼하였으나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는 그들이 다 기뻐하며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들이 함께 모여 나를 헐뜯고 계속 비방하고 있다. 그들이 잔치자리에서도 조롱을 일삼는 경건치 못한 자들처럼 나를 향해 이를 가는구나. 여호와여,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나를 그들에게서 구출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나의 소중한 생명을 이 사자 같은 자들에게서 구해주소서. 그러면 내가 대중 앞에서 주께 감사하고 많은 백성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까닭 없이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능글맞게 눈짓으로 나를 야유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은 다정하게 말하는 법이 없으며 말 없이 조용하게 살아가는 자를 거짓말로 헐뜯고 괴롭힙니다. 그들은 나를 향해 입을 크게 벌리고 아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고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보셨으니 잠잠하지 마소서. 여호와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일어나 나를 변호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는 의롭고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무죄를 선언해 주시고 내 원수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아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저를 삼켜버렸다 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고통을 보고 기뻐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당황하게 하시며 내 앞에서 교만을 부리는 자들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무죄가 판명되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쁨의 함성을 올리게 하시고 그들이 항상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는 자기 종들의 성공을 기뻐하신다 하고 외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주의 의의를 선포하며 하루 종일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 둘을 키우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합니다. 놀아주는 사람 돼야 될 때 있고, 때로는 요리사가 돼야 될 때도 있고, 청소부 돼야 될 때도 있고요. 아이 키워보셨다면 아시잖아요. 뭐 공부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돼야 될 때도 있고요. 여러 이제 제 역할이 부모로서의 이제 역할이 생기잖아요. 그 역할 중에 도드라지는 역할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재판관입니다. 아이가 둘 이상이라면 아마 경험해 보셨을 텐데 자기들끼리 잘 놀다가도 갑자기 막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더니 막 씩씩거리면서 말합니다. 아니 아빠, 뭐 얘가 자꾸만 뭐래. 그리고 그 반대편 아이도 이제 말하는 거죠. 이제 언니가 되든 동생이 되든 상대가, 아니 그게 아니라 뭐래 막 얘기를 해요. 양쪽에서 무슨 말이냐 하면 둘이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합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합의를 보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판관한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관한테 와서 이제 이거를 해결해 달라는 거죠. 그런데 얘기를 잘 들어보면 실제로 저희 딸들이 원하는 거는 공정한 판결이 아닙니다. 공정한 판결을 원하죠. 근데 자신이 볼 때 공정한 판결이에요. 예를 들어 뭐 그러면은 똑같이 나눠가죠. 이렇게 되면 둘 다 화가 막 나는 거예요. 막 씩씩대면서 말도 안 된다고.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 이거 다 자기 건데 그걸 왜 다 사람들한테 줘야 하지? 막 씩씩대면서 억울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를 찾는 거죠. 시편 35편 이제 후반부를 저희가 같이 보았는데요. 여기 보면 시편 기자가 굉장히 억울해요. 억울한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여 주와 같은 자가 누굽니까? 10절이죠. 주는 약한 자를 강한 자에게 보호하시고 가난한 자를 약탈자로부터 지키십니다. 약한 자들이 악한 자들이 일어나 거짓 증언을 하며 내가 알지도 못한 일로 나를 비난하는구나. 그들이 나에게 손을 악으로 갚으니 내 영혼이 낙심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 딸들은 저한테라도 찾아올 수 있죠. 물론 저도 그들이 만족하는 판결을 늘 주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또 씩씩거리면서 가요. 근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물론 부모님에게 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쉽지 않잖아요. 어떡합니까?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거죠. 왜냐하면 내 마음을 가장 중요한 건 공정하게 어떻게 해보세요도 있지만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조금 들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이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보셨으니 잠잠하지 마소서. 여호와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일어나 나를 변호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의 주는 의롭고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무죄를 선언해 주고 내 원수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이 억울한 상황을 봐달라는 거예요. 공정한 하나님이 되달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진짜 중요한 건데요. 내 편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내 편이 되어달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미 하나님은 내 편 되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 하나님을 찾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속 어딘가에 우리는 이 믿음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것. 다른 사람 다 이해 못하고 다른 사람이 공감해 주지 못하는 나의 억울함, 이 분노,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상처받은 마음, 난도질당한 나의 마음 상태를 하나님만은 봐주실 거라는, 내 편 되어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 지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종교적 대상이나 예식적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때로는 처참할 정도로 부서지고 망가지고 폐허가 되어버린 나의 마음에 가장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속에 있는 그 어려운 이야기들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서는 우리는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는 자기 종들의 성공을 기뻐하신다. 라고 외칠 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날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좋은 날 중에 좋은 날,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시라는 걸 기억하는, 그걸 누릴 수 있는 이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내 마음에 안타까움, 슬픔이 있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 이야기를, 우리 마음을 들어주고 알아줄 수 있을까요? 가장 가까운 이도 그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어주실 거라는 거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때 아무도 그 이야기 들어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세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 되어주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힘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폐허가 돼버린 우리 마음조차도 가장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니까요.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